1950년 8월 8일인데요. 아침 한 6시, 7시쯤 됐을 거예요. 그때 무장을 한 군인을 대동하고 내무선이나 또는 그 정치보위부에 기관원으로 나왔는데 사복을 입었으니까 모르겠고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뵙자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때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니한테 이제 그러셔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을 깨셨죠. 누가 당신 찾는다고.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원이 들어와요, 방으로. 그래가지고 좀 가시자고. 그래서 응, 알았다고. 갈 텐데 나는 아침마다 좀 화장실 가는 버릇이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같이 가자. 그 화장실을 갔다 오셨어요. 그런데 그 기관원이 아버님이 화장실에서 뭐 우리 가족한테 뭘 무슨 연락사항을 적어놨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뭘 숨겨놨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자기도 그 볼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화장실까지 쫓아가더라고요. 그런데 가면서 같이 온 그 군인한테 뭐를 이렇게 하나 건네는데 보니까 권총이에요. 권총. 그걸로 봐서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그거 순순히 응하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협박이라도 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그래서 그날 나가신 게 마지막인데 나가시면서 이제 그때 여름이니까 모시 고이족삼에 운동화 차림을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렇게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세 살 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안고 아빠 오 갔다 올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모습이에요. 연행되고 나서 이제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은행에 다니셨었는데 백방으로 알아보긴 했는데 일단 마포 경찰서 쪽으로 가셨다라는 말씀까지는 확인됐고 그 다음에는 소식 없어요.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죠.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군요. 한 3, 4일 조사하고 귀가 조치시킬 테니까 너무 예의 없는 마시라고. 우린 또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정말인지 알고 또 그걸 기다렸죠. 지금이라도 이 북적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제발 좀 큰 소리 좀 내서 우리 나북자 가족들한테 좀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쪽에 그 뭔가요 행정가라든지 이런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모셔 가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이용을 하려고 데리고 간 거 아닌가. 젊은 사람이라면은 자기네 군대에 쓰겠죠. 그런데 이렇게 저 고급 두뇌니까 자기네 행정력에다가 이용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버님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임명한 국가공무원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국가공무원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볼 때는 한 식구라고 같은 식솔이라고요. 그런데 식솔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가요.